자, 이사주는 현재 서울시장 출마를 결정한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전 경기지사 사주입니다. 일단 제가 안철수 서울시장 새 후보 중에 안철수 사주는 이미 제가 예전에 통변을 해드린 바 있고, 오늘 이 시간에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 사주를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는 박원순 현 서울시장 사주를 풀어가지고 과연 세 사람 중에 누가 당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사주, 개개인의 사주를 정확하게 읽어야 당선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김문수 전 지사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68세이고요. 사주는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공망은 진사가 공망이에요. 자, 이 사주는 우리가 이제 격을 논한다면, 월지 자체로 격을 잡는다면 이 사주는 상관격에 해당이 되는데요. 투관이, 신금이 투관이 안 됐으면 이 사주는 상관격으로 볼 것이지 볼 수 없느냐의 판단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신금이 투관이 됐습니다. 지장간이 무임경이 있습니다. 월요분화도에.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이 체계가 투완된 게 없어요. 없을 경우에는 개수로도 격을 잡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신금으로도 격을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결국은 투관된 거 위주로 잡다 보니까 이 신금이 격이 되겠다. 그래서 이 사주는 격이, 자, 식신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을목하고 기토는 신금이 천을기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자수도 천을기인이에요. 천을기인은 나중에 제가 다시 이제 설명해 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 천을기인도 우리가 사주를 통변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식신격이 성격이 되려면, 자, 첫째는 재성을 영신한다고 했어요. 재성을 영신하는 이유는 식신 자신을 재성이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신 자신이, 식신이 제일 무서운 게 편인 인성인데, 재성이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관살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편관을 영신한다. 이거는 일간을 보호하는 작용입니다. 보호를 위해서 한다. 이때도 또 재가 있으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보면 식신은 재성을 생활을 우선해. 그러다 보면 편관이 살아나면 편관이 일간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성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지만 재성에서도 성격되는 경우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그거는 제사를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자, 세 번째는 양일간의 경우 식신이 정관과 합을 하는 경우. 이거는 양일간이 양일간이에요. 자, 네 번째는 인성과 정인. 인성이 아니고 식신이 정인과 합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인수라고 하죠. 인수. 이거는 음일간에 해당됩니다. 음일간. 양일간 인수하고 합이 안 돼요, 식신이. 자, 다섯 번째는 희식치사입니다.
자, 일단은 식신을 버리고 살인상생하는 구조예요. 그러면 구조가 첫째는 천간이 인성과 플러스 관살이 있어주면 되겠다. 여기 식신이 있어도 돼요. 식신이 있어도, 식신이 인성을 극하고 있어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지지에서도 격이, 식신격이 투간에 안 되고, 이것처럼, 뭐, 여기 뭐, 유금이 있었다면, 식신격이 되겠지만, 투간에 안 되고, 격이 지지에서 이루어지고, 천간구조가 인성과 간살이 같이 있으면, 그 자체도 우리가 성격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갑을목일간이, 자기 계절인 인, 묘, 진을에 태어나서, 천간에 병화, 정화가 투관되면, 이 자체가 목화 통명이라 하겠다. 자, 그 다음에 경신금일간이 자기 계절인 신, 유, 수를에 태어나가지고, 천간에 임계수가 투관되면, 이거는 금백수천이 합니다. 자, 또 경신금일간이 해자축으로 태어나면 조우가 시급해요. 조우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천간에 관살, 병화, 정화를 봉신한다. 이때는 식신이 정관을 깨는 구조라도 괜찮다. 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간격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이 구조가, 이 사주에서 어떤 사주든 간에 식신격이, 격이 만들어지면, 격이 딱 정해지면, 어떤 사주든 간에 격이 정해지면 이 여덟 가지 항목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해당이 되면 격이 성격됐다. 즉 말하자면 그 사람은 사회적 중추적 역할을 해나가고 잘 먹고 잘 산다. 아, 이런 의미입니다. 재성이 하나도 없어도 기본적으로 잘 살아갑니다. 관살이 하나도 없어도 공직에 진출해서 고위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주는 어떤 구조일까요? 자, 격이 식신격인데 인성하고 바로 옆에서 이 합이라는 것은 1대1의 게임이고 중간에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 합이 안 돼요. 내가 이 사람과 끌어안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가운데 끼어 있으면 합이 안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합이 됐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여기 음일간의 경우 정인이 인수가 식신과 합을 했다. 식신 격이 날아간다 하더라도 격이 합에서 묶였다 해도 이런 경우는 대단히 좋은 사주로 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묶고 나서 남은 게 비견이 나왔다. 비견도 길신의 일종이에요. 겁제는 흉신입니다. 그렇지만 비견은 길신의 일종에 들어간다. 남은 게 누누구 길신이 남았다. 이런 의미도 좋은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갑 때문에 서울대 경영학과를 들어갑니다. 19살에, 19세. 자, 갑목이 들어왔어요. 갑목이 사주에 들어오니까 일간과 합을 안 하니까 옆에 비견이 있어. 그래서 합은 안 되지만, 일간과 합은 안 되지만 정관이 들어온 해요. 그래서 정관이 들어오면 이 신금이 정관을 깨면 나쁜 운인데 신금이 정관을 못 깨면 정관이 뜻이 나한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좋은 운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서 서울대라는 국내 최고의 명문대를 입학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대온이 오니까, 그래서, 자, 개대온. 이런 시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개수가, 이 사주에서는 개수로서 격을 잡기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 사주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시기에 가끔씩 노동 운동하고 또 민주화 운동하느라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합니다. 하는데 이 사주의 특성은 천을기인이 사주에 뚜렷이 있다는 겁니다. 천을기인이 뚜렷이 있는 사주는 감옥에 투옥이 돼도 오래 안 있어요. 얼마 안 있다가 나오게 되고 해서 이 여러분들이 이름을 바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문수 이 사람은 오랫동안 감옥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을기인의 이 덕을 많이 보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임수대원이 오면 때는 격이 정제격으로 격이 바뀝니다. 자, 정제격에는 인성도 용신하고 식신도 용신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무난히 응도합니다. 자, 이 사주에서 또다시 신금대원이 다시 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신금이 음에서 들어오면 이 인성과의 합이 풀려도 병화는 신금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오행상으로는 상극관계죠. 하극금화는 상극관계지만 결론은 마음대로 못한다. 이유는 뭐냐? 부부지 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46살부터 55세 사이에 부천소사에 국회의원에 출마해가지고 내리 3선을 하게 됩니다. 하고 국회의원 중간에 관두고 55세부터 62세에 경기지사를 두 분 역임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역시 이때는 격이 상관격으로 바뀝니다. 자, 상관격으로 바뀌는데 상관격에서는 흉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상관을 날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병화가 병신합이 이 시기에는 풀리면서 자 병신합이 언제 풀리냐면 병화가 와도 풀려요. 신금이 와도 풀립니다. 경금이 와도 풀리고 임수가 와도 풀리고 그 다음에 정화가 와도 풀립니다. 정화가 와도 풀립니다. 또 개수, 아니, 예. 정화와 풀리고, 합이 풀리는 것은 이 두 개는 똑같은 경우가 풀리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극하는 거, 병화가 극하는 경금이 와도 풀리고, 신금이 극하는, 을목이 와도 풀리겠네? 을목이 와도 풀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병화를 극하는 임수가 와도 풀리고, 신금을 극하는 정화가 와도 풀립니다. 그래서 이게 딱 한 이 구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이 두 사람은 어떻게 풀리는 걸 그렇게 금방 알아낼까? 원리를 이해하라고 했어요. 제가 항상 사주 공부는 원리를 모르면 항상 헤매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합이 풀려요. 이 시기에는 합이 풀려도 문제가 없고. 그래서 상관격의 격이, 상관격의 격이 바뀌면 얘가 주도권자를 치고 있거든요. 근데 병화한테 상관이 깨져서 그래서 이때는 상관패인으로 이때도 초문으로 갑니다. 자, 인대원에 오니까 인대원에 와서 이때는 대구 수성갑에 출마해가지고 낙선을 하게 됩니다. 자, 낙선 이유는 어디서 오냐? 망신살 때문에 와요. 망신살. 자, 해묘미생인 연에 태어난 사람은 뭐가 망신이냐? 인목이 있고, 인목, 인중, 병화가 망신이라고 해서 인중. 인목이 있고 지지에 있고 그 다음에 천간에 병화 이게 있을 때 망신입니다. 그러면 이 사주에는 인목이 없어요. 없는데 운에서 들어오는 것은 사주가 운에서 들어오는 건 사주의 일부라고 생각을 대운에 들어오는 것은 사주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운에서 인목이 들어온 겁니다. 인목이 들어오고 여기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때 망신살 결국은 뭐 서울에 출마해가지고 떨어졌다라면 좀 덜 망신스러운데 안전빵으로 대구 가서 출마해서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김부겸 민주당 후보한테 참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낙선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때 망신살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66, 지금 현재 68세예요. 68세인데 66세 기대운인데 이때도 여전히 격이 깨지거나 격이 안 좋은 운에 와있지는 않습니다. 안 좋은 운에 와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당선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는 게임의 법칙에서는 항상 상대가 나보다 운이 더 좋거나 환경이 더 좋으면 그 사람이 나를 이기게 돼 있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개념에서 보면 그냥 내가 혼자의 개념이면 상관없는데 선거라는 것은 꼭 상대가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다음에 박은숭 서울시장 사주를 이제 가지고 현재 서울시장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끝나고 나면 박원순 그 다음에 김문수 안철수 이 세 사람의 사주를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누가 과연 당선이 될 것인가를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김문수 전 경기지사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 봤습니다.